쌤김 씨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, 쌤김 씨 이렇게 오늘 뭔가 이렇게 기분이 약간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나고 좀 설레어요. 특히 앞에 곡이 약간 크리스마스 무슨 듀엣곡 러브 발라드 오랜만에 듣는 기분이 들었는데 크리스마스를 위해서 저 사실 봤어요. 저 밑에 있는 거. 아, 이거 보시면 안 돼요. 저 뭐, 나 보이는 걸 어떻게 안 봐요. 아니, 모른 척 해주세요. 잠시라도. 혹시 저거 저한테 줄 선물이에요? 궁금하세요? 아, 일단 이거 받기 전에 네네. 크리스마스에 나한테 받고 싶은 선물 먼저 하나 얘기해봐요. 아, 형님한테요? 진짜 아무거나. 저 차요. 아, 예. 무슨 차? 보이차? 무슨 뭐 우렁차? 어떤 차를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. 해드릴게요. 제가 성대 좋은 걸로 잘 하나 준비할게요. 뭐예요? 좀 주세요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되게 특별한 거거든요. 아, 알겠습니다. 제가 열어볼까요? 네네. 쿠션이에요. 뭐요? 쿠션인데 이거 한번 쓱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. 아, 반대로요. 네네네. 와. 이거 나잖아. 이거 나잖아요. 이거 세상에 하나밖에 없을 수밖에 없죠. 이렇게 불쾌한 걸 누가 가지고 있겠어요? 어떠세요? 이게 저보다도 사실 아까 쌤이 다른 분들에게는 선물을 대기실 돌아다니면서 하나씩 다 드렸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미도 씨만 대기실에서 못 뺐다고 아까 얘기를 아까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아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렸는데 이건 이제 미도 씨에게 선물로 제가 이걸 좀 아까 또 토이도 좀 좋아하시고 요 음악 방송 좋아하셨다고 하니까 예, 이거를 잘 간직하셔서 부담스러운데 네, 감사합니다. 네, 괜찮으세요? 네, 고이 간직하겠습니다. 아, 그래요? 네. 꼭 그 면으로 좀 이렇게 잘 보관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